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의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입니다. 좀 오래전에 그 기록이고 자료입니다만 인간이 가진 핵탄두가 지구를 41번을 다 폭파시키고 완전히 없앨 수 있을 만한 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이제 하루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3만 5천 명 정도 하루에 그 정도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가 연간 그 이 전쟁 준비로 쓰는 돈이 5,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5,500억 달러. 뭐 감이 안 옵니다. 미국이 1987년까지 쓴 돈이 1조 6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군사비로. 사회복지 사업이나 교육비를 줄이고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제 교육비로 어린 아이에게 연간 쓰는 돈이 한 아이에게 쓰는 돈이 260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군인 한 명을 위해서는 1만 6천 불을 쓴다고 합니다. 3천년 역사 동안에 3,300번의 전쟁이 지구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배고프다 굶주린다 하지만 서로 죽이는데 쓰는 돈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돈을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굶주린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참 내가 이럴 때 많이 있으면 많이 줄 텐데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줄 수 있도록 주님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에 대한 은근한 기대감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고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 도움의 허망함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도움의 허망함. 지금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의 도움이라는 것이 허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남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면과 또 누군가를 향한 동정심만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참 미약하거나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가다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기
주는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살릴 수도 없고 내가 바로 낫게 할 수도 없고 도대체 내 말이나 내 기도나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상가집에 가서 주님 위로 받으세요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무리들을 더 생각하는 듯 말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빈들에서 저녁이 되는데 먹을 것도 없는 그들에게 허기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있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지금 이들이 보면은 무리들을 제자들이 열두 사도가 이 무리들을 깊이 배려하고 있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깝게 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하면서 무리들을 대단히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 자상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그루만 항공공학 주식회사의 광고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체제의 핵심입니다. 그루만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확장시킴으로써 그 한계와 범위를 늘리려고 항공기와 우주선 그리고 선박과 잠수함을 제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회사 제품의 핵심에는 반드시 인간적 요소, 즉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간을 배려한다는 그런 회사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표현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을 위한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얼마나 취하고 있을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공기와 선박과 이런 것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인간을 위한다면 그들의 수입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또 내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걸까? 그 비행기가 폭격하는 데 쓰이고 그 선박이 전쟁에 쓰인다면 과연 인간을 위한 것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말로 인간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제조되는 많은 것들이 인간을 죽이는데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을 위한다고 말할 때 정말 얼마나 인간을 위한 걸까? 얼마나 공허한가?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은 무리들의 입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죠. 자기네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사람들의 아픔과 굶주림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빨리 보내셔서 굶주림을 해결하게 하고 밤에 유숙할 곳을 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 지금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죠? 어떤 방법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야지. 지네들이 예수님보다 더 인간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허한 말로 예수님보다 더 인간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교만히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순간은
너무 비합리적이고 모순덩어리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아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주 정확한 문제를 지적하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사탄의 모습이 사실은 인간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지금 뭔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보다도 더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열두 사도가 제시한 무리들을 위한 방법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무리들을 해산시켜서 마을에 가서 유숙하며 먹을 것을 얻어먹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자만 5천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산 밑에 있는 동네에 가면 5천명이 유숙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관이 있겠어요? 남자만 5천명이면 한 12,000명 정도 돼. 애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12,000명은 될 거예요. 또 그 산골 동네에 들에 유숙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그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들은 한 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할 곳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에게 빵 한 쪽을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마을에 가서 어떻게 얻어먹어요? 한 마을에 12,000명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어서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할 일 없어서 맨날 예수님만 이 무리들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얻어먹게 하소서. 돈이 있어야 뭐 사 먹죠. 너 얻어먹는다는 것도 12,000명이 얻어먹을 그 먹일 수 있는 마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아무 효염이 없는 그 무리들에게 전혀 굶주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생색낼 건 다 낸 거예요. 제자들은 열두사들은 무리를 배려하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들을 위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도움의 허망함이죠. 예를 들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로 생각이 되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잖아요. 아니, 지 가진 돈이나 할 것이지 남이 하는 걸 가지고 생색을 자기가 다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고 믿음이 좋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정말 입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공허한 말들을 하면서도 자기는 동정심이 많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배려하려한다고 하면서 자기 것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뭐냐면 너 그런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정말 그들이 불쌍하면 걔네들이 너 말한 대로 한다고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냐. 네 거 지금 조각내서라도 한 사람한테 주면서 그런 말 하라니. 너의 가진 것으로 너희 것을 주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스스로 허기짐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남을 배려하는 걸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인간의 도움은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사정을 헤아려서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부모님 정도, 형제간도 그러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사람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내 입장에 서 있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 그 사람의 경험의 세계, 그 사람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내가 경험한 세계와 내 입장과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을
진심으로 내 아픔과 굶주림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한결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빈들에서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심정을 열두 사도가 더 이해할까요? 예수님이 더 이해할까요?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40일 금식했거든요. 그 빈들에서의 굶주림의 아픔과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척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주님은 한결같이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뢰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깊이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공허할 뿐이에요. 소문만 날 뿐이에요. 쓸데없이 사람 붙들고 이야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심정 다 이해할 예수님 앞에 마음을 토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아뢰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여러분의 심정을 토하면 예수님이 다 안다, 다 안다 그랬죠. 여러분 가운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사람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다른 사람 대신 보증 썼다가 그 빚 갚아야 되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야 되는 삶이 하루하루가 힘겨운 여러분들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전 인류의 죄를, 그 빚을 탕감하려고 대신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체험하지 못한 아픔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고 탁 쓰러지고 넘어져서 나 혼자 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는구나 하고 떨어져서 굴러 떨어져서 딱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밑에서 먼저 계시잖아요. 벌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의 위로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우리 마음, 우리 심정 똑같은 입장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꼭 믿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그냥 공허한 말로 실효성 없는 것으로 동정심 많이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주님이 기대하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제자들이 그 저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가봤자 얻어먹을 데도 없고 줄 사람들도 없고 다 그 식민지 살면서 한 끼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들 있는 걸 아시는 거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이 똑같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니네들 가서 해결해갖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너가 동정심을 갖고 있다면 네 가진 것 중에 조금이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는 거죠. 내 소유가 다른 이에게 넘어가야 그것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삶의 감칠맛이 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나눌 때 생깁니다. 아무리 적은 것도 나누어 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단기 선교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큰 액수건 작은 액수건 그 브라질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브라질 선교 가서 마지막 이제 김철기 선교사님과 헤어지기 전에 우리 그 학생들 정말 어렵게 간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감사금을 나름대로 다 각각 힘껏 모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김철기 선교사님께 이제 감사금 모은 거를 드렸어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는 안에 보니까 뭐 1달러를 비롯해서 뭐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들인데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이제 그 감사금으로 드린 거죠.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여태까지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와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정말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메일이 왔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고 감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무선 그 유성 전화기를 사시겠대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 밀림 깊이 들어가면은 모든 통신이 완전히 두절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큰 사고가 나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위성 전화기를 마련하게 되면 이제 응급 상황 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무전기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트가 세 대가 가는데 서로 연락이 안 되니까 뭐 다른 길로 가고 뭐 한 시간이 아니라 세 시간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근데 돌아가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감동한 건 뭐냐면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그 선교 현지의 선교사님에게 나눠줄 때 엄청난 감동이 있는 거예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학생 두 명과 선생 한 분이 교회로 산보를 나왔습니다. 어느 산 밑에 가서 앉았다가 길 옆에 신발이 놓여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한 명이 개구장이 녀석이 선생님 저 신발 한번 감춰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서라 가난한 사람 신발 없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른 걸 해보자. 너희들 10전씩 있냐? 예, 그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래갖고 한 신발에다 10전씩 한번 넣어놔봐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숨어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10전씩 넣어뒀는데 마치 신발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 허름한 농부가 낙엽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어깨에다 메고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신발을 속에 있는 이제 10전씩을 본 거예요. 그걸 보더니 주위를 막 살펴보는 게 누가 났을까 살펴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 아내가 병중에 있는 것과 어린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선생님도 울고 학생들도 울었어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가 장난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으냐.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과 감동과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것이 5천 명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신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말로 거창하게 어떤 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작은 것을 나눠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 그대로 주는 거예요. 유학원 학생들에게 학사를 마련해주고 또 그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반찬도 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고 거기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지 아무리 멋진 찬양 발표회를 하고 아무리 즐거운 문화 행사를 하고 그래봤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거 아니죠. 구체적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은 사라져요. 이런 걸 보고 이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오히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는 사람은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1편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눠준다. 악인은 늘 모을 생각만 탐하기만 하는데 의인은 뭐 한다고요? 아끼지 않고 나눠준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잠언 11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아낀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쓸 것도 아껴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나누어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나누어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이야기죠.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몸이 되게 약한 사람이지만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조금이라도 이제 먹고 살 거라도 좀 더 얻으려고 구멍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왔고 손님들이 다 굴러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건을 트럭으로 갖다 놔야 될 만큼 가게가 잘 됐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나 다른 동네 사람들도 이 가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제 번창해서 행복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분주하게 일하는 걸 보고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이 주위에 가난한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만 잘 되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는 미우라 아야코가 물건을 줄이기를 시작했어요.
다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못 팔면 그러면 다른 가게를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어떤 항목은 아예 갖다 두질 않고 그 물건 찾으러 손님이면 그 물건은 어느 가게에 있습니다. 그 물건은 저 가게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님을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가해졌어요.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갖고 그 가게에 앉아갖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게 빙점이에요.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내 것을 구체적으로 나눠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도움은 구체적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이나 나누어질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부족 인식과 주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의 부족 인식.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참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남자만 5천 명인데 우리가 가진 것은 뭐예요? 오병이어잖아요.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나 너희가 가진 것을 초라하는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열두사도나 무리들이나 가난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주라고 그러셨던 거죠.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주님,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가난함을,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초라한 것 같지만 여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할 수 없다. 우리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버리떡 다섯 개밖에 없사오니 없사오니 이것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주님 앞에서 고백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너무 심각한데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족함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오병이어 기적의 타이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것 중에 가장 풍요로운 기적의 제목이 뭐예요? 오병이어잖아요. 근데 사실 오병이어라는 말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이적의 기초 재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족함은 절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문제는 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감추고 허풍을 떠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가진 것을 줘라,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 하면은 예, 주님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질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대단한 것처럼 5천 명 다 먹일 수 있는 것처럼 다 가서 먹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의 순간은 야복 강가에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인 것을 비로소 인식을 하게 돼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그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가는데 결국 에서의 400인의 군사 앞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보내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시인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죠. 가장 절망적인 그 강가가 가장 위대한 소망의 강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그 자리, 자신이 빈털털이라는 고백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자신을 너무너무나 모르거나 스스로 속이는 데 있습니다. 약하면서 강한 척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아놓고 남보다 훨씬 헌신된 척하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연약하고 부족한 대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다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주님을 저주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일할 수 있고 너희들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 하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기독교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입만 벌리면 무덤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아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그러지 않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으면은 절대로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이런 자신의 부족함과 초라함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영원히 머물게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표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뭐를 자랑한다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뭐를 자랑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계세요? 내 자식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아무개는 왜 그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되죠. 성경적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오늘 큐티했는데 이 말씀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에서 내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 해야죠. 제가 늘 도전받고 은혜받는 것은 성도들과 나눈 대화 중에 그런 나눔을 하는 분들을 참 자주 만나요, 우리 교회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데, 너무 많이 헌신하는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고백들을 계속 해나갈 때 목사인 제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뭐를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오병이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에. 오병이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렇게 강하고 왕자로 있으니까 강한 것 자랑하다가 뭐 했어요? 살인했잖아요. 살인했잖아요. 사람 구원한다고 해놓고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약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썩어서 80세가 돼갖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할 때 60만 대군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위대한 법률가, 정치, 리더십의 대가가 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바로의 홀이 들려있는 게 아니라 냄새나는 양 치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상징이 가장 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인 홍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하면 어때요, 여러분은? 사실은 절망의 자리인데 홍해하면 하나님의 가장 강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네 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그것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마저도 하나님이 강하게 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고 헌신되어 있을 때는 얼마나 더 위대하게 쓰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든 무식하든 성격이 좀 모아놨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자신을 고백할 때 주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떼 다섯 개밖에 없나이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허감이라는 것은 물질의 공허감보다 훨씬 크죠. 뭐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도 과부들이 많이 계시죠. 호라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공허감이라는 것은, 그 빈자리라는 것은 그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홀로 되었습니다 라고 사랑하는 사람, 정말 의지할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캐더린 마샬 하면은 여류 작가로서 세계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세계적인 분으로 더 많이 활동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남편이 미국 의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47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캐더린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때 나는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에 와서는 깊은 만족과 더불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남 도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에 든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의지할 이가 없고 쓸모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세계적인 3단가인 폴 트루니에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아내가 떠난 다음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자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결핍이,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약함 속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처럼 내가 약한 그때 뭐요? 강합니다.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 도움의 허망함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도 내 마음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누구 도와줄 수도 없어요. 예수님만 내 마음 이해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진 것.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만큼만 실제로 나눌 때 그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순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인 삼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는 5천명 앞에 너무나 처절한 고백이지만 필요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느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강하고 잘난 척하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진심으로 아무것도 없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나는 정말 약하다고 그 약함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할 거고 위대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믿음이 큰 것처럼 위선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우상화했던 것, 그 거짓된 것, 허황된 것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워놓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